이걸 넣으면서 켜야지 생각을 했는데 생각한 걸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이 신앙자들의 가장 문제점이야. 나부터 생각만 해놓고 했다고 착각한 거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만 해놓고 기쁘시겠다고 착각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해야 되겠다. 경외해야 되겠다고 생각해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한다고 착각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습. 뭐 많지도 않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첫째, 죄를 미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둘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즐겨 순종한다. 그 아버지를 알고 그러면서 모르는 게 많아요. 저도 끊임없이 더 추구한다고.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해요. 더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두 번째 뭐라고? 하나님을 알고 즐겨 순종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 번째? 뭐라고? 다시 한 번만. 네. 하나님 아버지께 이 집중한다는 게 얼마나 근데 이제 우리는, 네 번째까지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는 네 번째, 거룩한 삶을 산다. 근데 우리는, 그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요. 예. 성령께서 깨우치지 않았다 그러면은 지금 이미 깨우쳐 주신 것을 회개치 않는 것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진짜 뒤돌아가서 계속 철저하게 다시 회개하고, 회개라는 것은 다른 말로면 내가 지은 죄, 그 죄를 좋아했던 그것을 미워하는 거라고. 철저하게 미워하고,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까지 회개하고, 처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럴 때는 진실되게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내가 진실되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지만은 내가 모아지고 있어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칠형제, 아니 칠형제가 아니지. 다섯 형제, 감사하게도 진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엄청 참으신다. 근데 화나시면 무섭다. 이걸 아주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형제들끼리 우리가 막 떠들다가도 지금까지 괜찮네. 그러다 큰일 나. 그러면 이제 누나나 이제 형이 그러다 큰일 난다. 아버지는 지금 참으시는 거지. 지금 이거 하지 말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떠들고 막 이러고 하면은 이거 좋아하시는 게 아니다. 그게 부부끼리 서로 격려해 줘야 돼. 부부끼리는 반드시 여러분이 옐로 카드 시스템이 있어야 돼. 옐로 카드. 축구 때 쓰는 거. 축구대 쓰는 거 옐로 카드를 예배 시간을 자꾸 늦어? 옐로 카드. 지금 주님이 참아주셔. 지금 괜찮은 것 같지? 근데 어디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징계하실지 몰라. 여러분이 오늘은 시간이 없지만 히브리서 12장은 네 단계로 징계하시는 게 나와. 근데 왜 하나님의 징계를 우습게 아느냐고. 이거 자체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야. 시편에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좋아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즐거워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관계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회개할 때 다시 처음으로 딱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그 회개 속에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니 다시 점검하기 시작해야 돼. 내 속에 정말 죄를 미워하는 게 있어? 왜 죄를 미워하지 않고 남이 죄 지은 것을, 나는 죄를 안 짓지만 남을 죄 지은 것을 좀 재밌어하고 구경해? 이런 어떤 심보든지 진짜 뿌리째 우리는 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을 회개하면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기를 원해? 지금 다 안다고 생각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아직 예군지 훈련 받은 사람이 여기 한 분밖에 없어. 예군지 훈련이 뭔지도 모르죠. 예수 군사 지도자 훈련. 무시무시한 거야. 12주 동안 죽었다 살아났어. 지금 그것도 언제 하든냐 지금 고민하고 있어. 언제 하든냐.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데 참 정말 내 속에 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느냐. 그것부터 회개해야 돼. 세 번째는 내가 왜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느냐. 우리는 저는 심지어 제가 이제 자주 그 신인규 그 국방 뭐라 그래 하여튼 뭐라 그래 하여튼 신인규 국방 그 보고가 있고 신인균 군사 보고가 있는데 군사 그건 안 봐요. 내가 뭐 무기 만들고 뭐 그건 내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국방은 이 사람이 그래 그나마 사실 어넬리스를 잘해. 그리고 지금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식으로 된가를 상당히 모든 걸 종합해서 그 팀들이 꽤 똑똑한 것 같아. 그래서 심지어는 그 책 8호가 뉴욕타임즈에 계속 올리는 것도 왜 이거다고 다른 거다고 다르냐. 아, 이제 그런 것까지 분석하면서 하여튼 자세하기 때문에 그걸 듣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도 기도하면서 들어요. 기도하면서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편견이 보여, 편견.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 사람 편견 이야기할 가치도 없지만 하여튼 그리고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포인트는 내가 주님께 왜 집중을 않고 하느냐고. 뭐 할 때 집중 못 해? 내가 무슨 뭐 일해야 되니까 집중 못 해? 느헤미야는 왕 앞에 가서 자기 목숨에 왔다 갔다 하는데 집중했어. 느헤미야서 2장 4절을 보면 왕이 지금 불쾌해가지고 너 지금 얼굴이 왜 그 꼴이야? 막 그 상황에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하나님께. 왜?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거지 무슨 왕을 더 무서워해. 우리는 그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하여간 우리가 어떻든지 회개할 때는 이 하나님을 내가 얼만큼 제대로 경외하나.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 못한 걸 회개하면서 경외 못한 것이 뿌리가 어딨나. 내가 죄를 미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왜 뭘 즐겨 순종을 못해.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께 집중 못해? 뭐 다른 것에는 집중 잘하는데 내가 왜 거룩한 삶을 그걸 포기하고 살았어? 이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 방금 읽은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프랙티컬하게 우리가 디텍스 할 수 이렇게 이게 점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교지를 나간다고 그러면서 정말 내 친형제 자매 사랑하듯이 사랑한 마음이 KPM이 없으면 벌써 그건 위기 상황이라고. 누가복음 24장 47절. 누가복음 24장 47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이름으로 죄상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어떻게든지 그 회개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정말 그 예수의 이름으로 끝까지 이렇게 전파해야 되는데
이번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 나중에 보니까 어쩌다가 그날 팀 멤버 미팅 때만 우연히 무슨 사부님 식사로 한 시간 운운을 했지 다른 날은 아닙니다. 아, 그런데 내가 팀들에게 내가 정말 사죄하고 싶어. 아니 지금 선교지 가는 팀들 가서 훈련 받아야 되고 가서 정말 기도하기 바쁜데 내가 뭐라고 무슨 내 먹을 걸 염려한다고 뭐 이게 중요하고 저게 중요하나. 나 원래 출신이 꿀꿀이야 꿀꿀이. 아니 배고프면 뭐든지 잘 처먹어요. 예. 그리고 이제는 많이 먹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팀들 만나면 진짜 사죄하고 싶다. 뭘 날 먹인다고 뭐 그 난이냐. 할렐루야. 여름 동안 주님의 은혜로 꾸준히 레귤러하게 매주 두 번씩 정확하게 가서 운동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서광이 보이기 시작해. 드디어 이 가슴에 기량이 올라갔어. 할렐루야. 기량이 안 되던 게 돼 이제. 그리고 식욕도 좋아지고 그냥 아무거나 처먹어 이제. 그냥 뭐 또 소화를 잘 할 거니까. Anyway, 지금 말이 이상한 데로 빠졌는데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처럼 이런 사경회를 정말 더 사모하시고 언젠가는 저도 좀 기도하고 있는데 좀 예군지를 좀 제대로 KPM에서 풀어내면 좋겠다. 근데 되게 고차원적이야. 고차원적이니까 좀 그러지만은 하여튼 깊이 들어가야 돼.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머리로만 커지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새삼스럽게 굉장히 오늘 이미 도전을 주고 우리가 또 도전을 받고 결단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결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삶 가운데 돌아가서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혼자 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경외함이 있느냐, 혼자 있을 때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느냐, 끊임없이 우리를 몸부림쳐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깊이 알아가야 돼. 아버지의 속성은 우리는 어렸을 때는 물론 사랑이야, 사랑.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들도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는 우리 무조건 사랑해. 그런데 커가면서 가르칠 게 있어, 가르칠 게. 그 가르칠 걸 못 가르치면 큰일 나, 가르칠 걸 못 가르치면. 우리는 성장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 뭐냐 하니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천사들이 여호와 전 앞에서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러지 않았어.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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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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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외치는 거야. 우리도 천국에 가면 일생 그렇게 외칠 거야. 아니, 일생이 아니지. 영원히 외칠 거라고. 고린도서 7장 1절. 그거 좋죠? 네, 다행이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네.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 주신 말씀들을 단계 단계 그 정리해 가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러,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는데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첫째, 죄를 미워해요. 그래서 이 죄를 미워하는 강도가 점점 강해져야 돼요.
그 죄를 미워하는 강도가 점점 강해져서 그 철저하게 아버지가 죄를 미워하신 만큼 정말 미워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즐겨 순종한다. 근데 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어떤 방법이냐,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야.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지난번 KPM 예배 때도 생각나실지 예배 때인가 생각나실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내 안에 스며들어요. 내 안에 스며든다고. 그런가 하면은 그 말씀이 내 브레인 속에 점점 그 깊게 자리를 잡고, 깊게 자리 잡는다는 것이 내 의식에서 하나님 말씀의 메모리까지 내 브레인 안에서, 뇌 안에서 하이웨이가 열린다고. 고속도로가 점점 넓어져서 그냥 멍 때리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에,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sooner or later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간증할 수 있어야 돼. 네. 성경 구절을 하나를 딱 들이대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스며듭니다. 그런 구절들이 뭔가를 물어볼 거예요. 그게 내 속을 파고들게 하려면 저만 해도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몇 년간 한지 아세요? 1000번 이상. 1000번이 뭐야? 코비드가 아니지. 10년 이상 했어요. 왜냐하면 2011년 내 몸이 망가진 다음에 그때부터 강 권사님이 이걸 붙잡고 우리 예배드리고자 하자. 그 2011년부터 지금까지 12년 이상 매일 묵상하고 자는 거야. 매일 묵상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 말씀만 고비고비 묵상하면서 하나님 사랑이 나를 사정없이 엄습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감사하면서 잠에 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속성,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 구절들이 여러분 속에 살아 움직여야 돼. 그래서 가장 힘들 때는 아무 때나 그걸 빼들어서 그 말씀으로 모든 걸 쳐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들어가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집중할 때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께 집중할 때는, 집중이 제대로 됐다는 상태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나를 막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나를 회오리처럼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도가니 속에 내가 빠지는 거야. 우리가 개념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한다 애매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제대로 집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살아나서 최근 일이야. 최근 일인데 수원 1기생들에게 언제 수원 2기가 없다는 것을 말해야 되나. 자기들은 좀 궁금한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안 물어요. 근데 이제 11월 달에 가서 말해야 돼. 왜냐하니 거기에서 팀멤버로 온다고. 팀멤버로 많이 오고 캔디데이트 많이 오는데 거기 괜히 찬물을 끼운 거고 이제 이익이 없어. 그럼 왜 없어? 그럼 지난번에 5월 달에 야단 치는 거 보니까 우리 때문인가 봐. 막 그러고 좌절감에 빠지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런 와중에도
이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은 답답해.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서 읽어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딱 주시면서 13장에 7절 말씀만 주셔요. 7절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답답할 게 뭐 있어? 우리 한 목사님 말씀대로 네가 그 사람들 사랑 안 하는 게 문제지 뭐가 다른 게 문제냐고. 고린도전서 13장 7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감사로 아양을 떨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양을 떠는데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네가 모든 것을 참으며, 참는 게 먼저야. 참는 거. 참는다는 것은 뭐예요? 기다린다는 거라고. 기다린다는 것은 뭐냐 하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참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참는, 그건 인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변하지 않고 그게 참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목원들도 마찬가지고 뭐 더더구나 회사의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경우에 포인트는 내가 그 사람을 진실되게 사랑하지 못하니까 문제야. 진실되게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다음부터 제가 더 몸부림치는 거야. 내가 더 수원 일기분들을 더 한 분 한 분 더 사랑해야 되겠다. 수원 일기분들 잘 들어, 이거. 자주 들으셔,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참으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뭐라 그러셔? 모든 것을 믿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심었으면 말씀이 그냥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왜 못 참고, 내가 왜 답답해하고, 왜 내가 눈에 스케일이 안 보인다고 답답해. 하나님 말씀이 이미 심어져서 자기들 속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왜 못 믿냐고. 그렇게 믿으니까 바라보기 시작해. 아,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수원 일기를 섬김으로 통해서 정말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기업가로 성장한다. 이게 바라보기 시작해, 할렐루야. 그럴 때 마시는 가만히 있지만 않죠. 예.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참고 믿고 바라고, 그런데 끝에 해야 되는 게 뭐냐니 견뎌야 돼. 견뎌야 된다는 것은 거꾸로 마귀가 어마어마한 이간질로 치고 들어올 수 있어요.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면 안 돼. 도리어 엉뚱하게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섬기고 막 참고 믿고 바라고 있는데 나를 도리어 욕하고 나올 수도 있어. 그건 견디는 거야, 견디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했다. 집중에 성공했다. 결과가 뭐라고? 말씀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걸 이 인테그레이트에서 우리 삶께 참 지혜롭게 적용하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 막연히 막 생각으로 막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데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존재하시죠. 그게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한다는 건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집중하는 거야. 경외하는 마음, 감사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집중하면 그게 집중이 되냐고. 그건 집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면 말씀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돼. 말씀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랑.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면, 거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풀어내기 시작하신다고. 안심하고 풀어내셔. 우리는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여러분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나면 여러분이 지나가는 사람 보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그래도 갑자기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냥 말 한마디만 하고 교회 갑시다 그러면 따라 나오고 어마어마한 말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들이 풀어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거룩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의 뿌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경외함이 내가 있느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느냐.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난 5월 달에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여주세요. 졸업생들을 다 모아놓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잠깐 나누기는 나눴던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영적 싸움에서 철저히 외벽을 만드는 거다, 외벽을. 성벽을 만들어서 적의 공격을 다 막아내는 게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적의 더 이상 침입을 못하고 이미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니까 그 공격을 다 막아내고 성벽을 엄하게 만든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 우리는 그 핵심의 성 안에 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끝이라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가. 근데 그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 교제가 나만 좋사오니 하나님 나와 이렇게 친밀하니까 너무 좋사오니 그게 아니고 그 친밀함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순간 원자폭탄, 수소폭탄처럼 외부로 확 나가서 성 안에 나를 공격한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외함은 하나님을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습게 하면 큰일 나. 너 작살 나. 그런 기본적인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두려워하라.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내 친구들이요. 그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든지 잘 표현하시려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려고 내 친구들이요. 두려워할 것. 진짜 하나님 한 분만은 두려워해라. 그러면 두려워하는 것은 일단은 두려워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지금 제 손자들에게 20번째를 외우게 하는 구절이 여호와를 경외함은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다. 이걸 지금 외우게 하는 거예요. 잠언 1장 17절. 근데 그것은 궁극, 얼뜻 보면 외벽인데 그 하나님의 경외함에는 그 경외함 자체가 우리를 주님 안으로 친밀함으로 끌고 들어와서 제대로 경외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상급이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모시고 있는 김광진 목사님이나 우리 한경 목사님은 그런 경지에 가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실 줄 알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좀 숨은 비결을 새롭게 찾았다. 좀 그런 확신이 쓰고 그런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고수들에게 가장 깊은 곳에는 어마어마한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숨어 있어요. 경외감. 경외감이 있기 때문에 친밀함을 통해서 누가 봐도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말할 수 있고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많지 않아요. 네 가지로 정리하는데 첫 번째가 쉽고도 단단한 것 같은데 우리 속에 뿌리를 뽑아야 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첫 번째 뭐예요? 죄를 미워한다. 죄를 미워한다는 것은 교만, 알게 모르게 내가 남보다 잘났어. 우리는 나의 주체, 나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돼. 사람은 알게 모르게 자기의 그 불안함이나 숨어있는 열등의식을 통해서 내가 남보다 잘났다는 것을 참 이렇게 강조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걸로 위안을 받기를 원해. 나도 한때는 제 세대, 우리 제너레이션에 키가 적은 편은 아니었어. 항상 65명 중에 60등 저 뒤에 63번, 64번 그 중에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근데 뭐야? 요새는 나이가 들어서 키가 줄어. 열심히 스트레칭 하는데도 내가 911, 아니 저 511이었거든. 511. 믿어줘. 511이면. 꽤몇년 전에 재보니까 우리 큰손주가 재보자고 그러니까 재보니까 510이야. 근데 지금은 510보다도 또 조금 내려왔어. 그래서 다시 스트레칭해서 510을 다시 정복하자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 속에 죄를 미워하는데 그 죄를 미워하는 것 중에 가장 숨어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뭐냐니? 교만이에요. 교만. 거만은 나타난다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거만하기는 좀 곤란해. 물론 거만한 분도 있어요. 교회에 거만한 분들 많아. 나도 계속 축복하는데, 장로 되기 전에는 나한테 꼬박꼬박 인사하다가 지금은 쳐다보지도 않아. 옆에 가도 보지도 않아. 그걸 거만이라고 그래. 그래서, 아이고, 그래도 축복한다. 장로답게 잘 살아라. 하여튼 축복해, 속으로. 아니, 주님께 진심으로 축복해. 그것도 저주하듯이 하면 주님 앞에 내가 혼나. 내가 주님 앞에 혼난다. 너 그게 축복이야. 너 그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아니, 주님 정말 그 사람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자손들이 잘 되고. 난 진심으로 축복해야 돼. 네. 주님은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시니까, 그러고 넘어갈 일이 아니야. 하여튼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거만하기는 쉽지 않아. 웬만한, 진짜 뭐, 막가파가 아니면은. 그런데, 교만은 얼마든지 숨어 있다고, 교만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인생에 제가 언제 책을 쓸지 모르지만은 실패했을 때마다 교만이었어. 실패했을 때마다 교만이야. 근데 이게 보통 뭐 죄를 짓고 무슨 음란한 생각을 하고 뭐 이상한 걸 좋아하고 그런 것을 죄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속에 있는 숨어 있는 교만이 얼마나 마귀가 교묘하게. 그래서 참 훌륭한 신부들은 그런 훌륭한 신부들 제가 책을 좀더 찾아서 읽고 싶을 때가 많아. 이런 분들은 일생 예수를 믿으면서 거기에 깊이 들어가서 이 교만이라는 거, 이 죄라는 게 어디까지 어떻게 교만하게 우리를 치고 오느냐. 그걸 깊이 연구해놓은 책들을 제가 협찬 때 읽은 적이 있는데 심지어 기도할 때, 심지어 내가 어디 가서 설교할 때, 심지어 내가 남을 상담하고 있을 때, 내가 어디 가서 선교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마귀는 끊임없이 그 실뱀처럼 우리 속을 헤매고 다니는지 몰라요.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속아.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또 성령님께 매달리고 또 철저하게 내 속에 죄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특히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시작할 때 정신 차려야 되는 게 교만. 그래서 주님은 가이드로 뭘 주셨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데 두 가지로 생각하라는 거야. 첫째는
저 사람에게 내게 주셨던 똑같은 은혜와 환경과 부모와 교육을 다 시켰으면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주님을 더 사랑할 거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나. 두 번째는 저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면 예수님이 저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이 두 가지로 풀어내다는 거야. 그 남이 나보다 정말 낫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됐어. 그게 확실히 살아있을 때 여러분 교만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남이 나를 무시할 때 기분 나쁘는 거 벌써 교만이야. 남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은 로요를 시키는데 나를 로요 안 시켜? 근데 내일 계속 하겠지만은 내일 우리 팀장 부팀장 때 제목은 백이 종군이야.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좀 나눌 거야. 백의 종군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솔직히 손 들고 찾아보고 와. 현윤 대표 알아? 백의 종군이 뭔지 알아? 알아? 뭐 알아? 알렉스는? 몰라? 샤는? 당맨. 당연히 몰라. 하여튼 걸 기대하시라. 내 설명 들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교만에 대해서 오늘 깊이 들어갈 시간이 없지만은 정말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여러분 자신이 저도 끊임없이 근데 성령께서 계속 집중하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베푸시면서 도와주세요. 죄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 속에 숨어있는 교만을 미워해야 돼. 교만을. 세월이 이제 지나서 뭐 여러분들은 알아도 괜찮을지 몰라요. 아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이야기하고 정리합니다. 정리해. 우리는 죄 중에 지금 가장 숨어있고 알게 모르게 마귀가 가장 집중하는 게 특히 믿는 자들 교만이야. 근데 그 교만이 어떻게 나타나냐. 첫째,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듣질 않아. 예배 때 감동이 없어, 감동이. 저는 요새 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감동이 넘치는지 봐. 와, 이렇게 정리가 잘 되시고 바로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시고 막 그러면서 주님께 예배 도중에 회개도 하고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 지도자가 하는 말이 이쪽 귀로 왔다 저쪽 귀로 나가는 거지. 그게 무서운 지금 상태에 빠져 있는 거야. 무서운 상태. 옛날 보면은 GS 출신도 보면은 무슨 상담하다가 그래 철저히 감사하대. 그러면 딱 대들 말이에요. 또 그 말이에요? 또 그 말이에요? 그러고 대드는데 해결되겠어? 문제가 더 커지지? 우리는 영적 지도자가 지나가면서 하는 말, 사람을 키워라. 또 그 소리야. 또 잔소리야. 직원들을 존중히 여기고 직원들을 훌륭히 섬기시고 파트너로 제대로 찾으세요. 또 그 소리야. 어쩔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눈에 보여요. 벌써 말씀이 탁 튀는 게 보여. 말씀이 탁 튀는 게. 저는 그런 그 정도 영성은 주셨어요. 여기 찬양팀이 제대로 찬양 안 할 때 말씀이 안 들어가. 말씀이. 저 멜로디랜드 있을 때 그때 김태규 목사님이 기타 잘한다고 누구 데려왔어. 같이 둘이 서서 찬양을 막 인도하고 막 그러는데 말씀을 딱 전하면 팍팍팍팍 말씀이 다 튀지. 들어가질 못해. 야 없애라. 아, 저 뭐 모르는데 하지 말라고.
근데도 말 안 듣고 자기가 그 부부가 어디 가서 누구 소개해줬어. 그 사람 어디 소개해주고 어디 직장도 소개해주고.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 교회마다 청년부 가서 여자를 다 건들고 다녔어. 은혜교회 가서도 그 짓 하려고 왔었고. 그걸 나중에 알아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 추천해서 지금 어디 일하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회개해, 회개해. 왜 내가 하지 말았는데 왜 자기들이 더 안다고 교만 떠냐고. 그게 교만이야. 영적 지도자가 기도하다가 무슨 감동이 와서 한마디 해주면 그게 정말 중요한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저는 남은 삶에 살아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정말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비전에 싹이 터서 일어나는 걸, 그게 사명이라고. 할렐루야. 근데 한마디씩 던질 때 어떻게 받아들인지 몰라. 물론 심각하게 받아들인 분도 많겠지만, 우리는 또 하나, 세 번째, 와이프가 말하는데 듣기 싫어. 오늘 남편 데리고 올 걸 잘못했지? 다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교만의 시작이 와이프가 말하는데 왜 듣기 싫냐고. 왜 듣기 싫어? 우리는 조그만 거 가지고 남이 나에게 무슨 지적을 하거나 어떤 충고 비슷한 말을 할 때, 부부는 물론이고 벌써 듣기 싫은 거야. 그래서 이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마귀는 우리가 힘들다, 벌써 그때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집중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때 마귀는 더 이상 공격 못해. 그리고 주님하고는 진짜 교제하면서 주님하고 점점점 주님의 축복이 막 늘어나는데, 주님의 축복이 늘어날 때 그때 마귀는 진짜 실뱀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교만 떨게. 갑자기 더 이상 영적 지도자의 말이 귀하게 들리지도 않고 어프리시에이트 하지도 않고 뭐 더더구나 뭐 목사님. 그런데 아까 세 종류 말씀드렸죠. 그 세 번째 사람으로 되는 거야. 겉으로는 뭐 11조 하지, 뭐 찬양 잘하지, 뭐 하지, 뭐 아무 하자가 없어. 근데 속에는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 이게 교만이라고. 우리 속에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정리하면, 내가 교만한 것은 하나님 두려움이 없는 거야. 하나님 두려움이 없는 거고요. 그거 없으니까 내가 좀 이렇다고 뭐 이게 어때서, 뭐 그게 무슨 큰 죄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 이렇게 자기의 생각과 이 자기의 주장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 이 시간에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는 여러분이 일생 동안 오늘 말씀을 정말 기억하시기를 원해.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경외하는 거다. 진짜 두려워하는 거다, 피지컬리. 하나님 그럼 벌벌 떠야 된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즐거워한다고 시편은 고백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사랑 속에 그냥 즐거워하고 어쩔 줄 모른다. 네 가지를 다시 한번 하시면서, 우리는 우리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이 회개가 정말 온 천하에 퍼지도록, 그러라고 KPM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제대로 경외하는 걸 보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그것을 더 사모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르쳐서 회개함으로 정말 그게 열방이 시편 67편처럼 열방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거룩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부터 주님을 더욱 경외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오, 야브라브라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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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브라브라또, 야브라. 오, 야야랄라또, 야브라브라또, 야브라브라또, 하브라브라또, 야브라브라. 아버지를, 아버지를 경외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합니다. 죄 중에 더욱더 아버지 교만을 미워합니다. 오, 야브라브라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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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브라. 더러운 교만한 우리 캠핑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예수님의 나라에 목숨 대고 싸우라. 이 병마만 물러가는 게 아니고 이 더러운 교만, 이 더러운 죄도 예수를 메마가느니 모든 교만하, 거만하, 자만하, 악한 행실과 모든 이 사악한 것들 안 나서 예수 그리스도니 우리 개편에서 얼쩡거리며 묶임을 하고 승부야. 오수사바라바라, 삐야바라바라, 삐야바라바라, 삐야바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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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더욱더 아버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더욱더 알고 아버지 말씀에 즐겨 순종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야야랄라 뚜야브라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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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야브라브라. 아버지를 아버지를 경외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버지께 집중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집중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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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하며 아버지의 말씀이 저희 속에 살아나고 아버지 아버지 사랑의 넘침을 감사드립니다. 오 뚜리아브라브라 뚜야브라 뚜리아브라브라 뚜야브라. 아버지께 집중할수록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제 속에 차고 넘침을 감사드립니다. 올리야 열랄라 뚜야브라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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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야브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아버지 거룩한 자가 되겠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아들입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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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야 열랄라 뚜야브라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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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야브라 뚜야브라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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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야브라. 오야브라브라 뚜야브라브라 뚜야브라브라 뚜야브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들으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의 친밀하심을 사모하고 아버지와 친밀하심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아버지 동역자들 주께서 이 시간에 두 손 드시고 안수한 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까닭에 죄를 미워하고 교만을 미워하고 늘 깨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경외하는 까닭에 아버지를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 아버지 매일매일 아버지를 알아가고 성숙한 자녀로 성장하였어. 참으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강한 믿음으로 즐겨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를 경외하는 까닭에 아버지 늘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집중할 때마다 주님께 집중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서 참으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격하고 친밀함을 누리는 우리 귀한 동역자 한 분 한 분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에 아버지 아버지를 닮아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철저하게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사람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참으로 율법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다대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제하심과 늘 강한 임재로 함께하심이 우리 귀한 동역자 한 분 한 분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후에 또 모든 사역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예수님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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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